요 로요일부터 7월 3일까지 5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첫 주에는 간단하게 지금 이게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고 나서 실제 90분 동안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약 짧으면은 한 1시간 20분 정도 전후 해가지고 같이 그 주차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문제를 풀어볼 거고 2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저도 이제 평일날 노는 게 아닙니다. 이제 첨삭을 하겠죠. 첨삭을 하는데 개개인별로 본인들 거 첨삭은 받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통계를 좀 냅니다. 뭐 평균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제 뭐 그런 거를 좀 내고 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와요. 나 말고 다른 수험생들이 틀리는 부분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이 틀린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요. 예상하는 함정들은 다 빠져요. 그렇다 전체가 빠지는 게 아니라 준비가 좀 미흡하신 분들은 이런 실수 할 겁니다 라고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답안에 투시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여기서 요거 실수할 것 같아요. 첨삭해 보면 나오거든요. 첨삭해 보면 그동안 이제 단연간 채점을 해본 결과 이런 부분의 함정이 많이 빠진다 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리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 거 문제를 전주 거 문제를 가지고 첨삭을 하면서 제가 예측했던 그런 실수들 여러분들이 하는지, 그러니까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는 상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 그래야지 그 실수를 나는 하지 않겠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의고사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 90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고 나의 준비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로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 아, 이 책임근제라는 과목을 접할 때 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구나 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모의고사 때 합산장애율을 틀렸던 분이 합격자 간담회 오셨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네. 근데 그분은 뭐예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시험장 가서는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본인도 실수했고 그때 많은 분들도 실수했던 부분인데 이제 교정을 해서 잡아가지고 실제 시험장 가서는 좋은 결과가 있으셨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난 모의고사 첨삭 결과 및 주요 실수 사례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아 나는 안 했으니까 좋아요. 나는 안 했으니까 잘한 거야. 근데 거기서 자만하면 안 돼요.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실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제 시험장 가서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모의고사 때는 맨날 잘하다가 막상 시험장 가서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1년 더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은 노량진 쪽에서 한때 각종 고시 학원에 우리가 이무기들이에요. 이무기들. 용이 되지 못하고 이무기라고 하는데 강사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시험만 보면 떨어져. 왜 그럴까요?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하지 말아야 될 실수들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골라서. 평소에는 안 하던 거를 꼭 시험장 가서 실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매년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제가 아는 분도 한 10수까지 하신 분 있어요. 이제는 포기하셨겠죠.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10번 봤다고 10번을 다 집중해서 봤냐? 아니겠죠. 이 손해상사 시험은요. 시작은 쉬워요. 시작은 쉽습니다. 끝이 어려워요. 끝내는 게 어려워. 끝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합격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근데 합격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제가 주변을 봤을 때. 왜? 아 이제 난 시험 그만 볼래. 도저히 나한테는 안 맞는 시험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죠. 근데 꼭 이상해져.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왠지 뭘 봐야 될 것 같아. 그때부터 주섬주섬 책을 봐요. 언제요? 한 3, 4월 달. 보통 1차 면제.
아예 1차 면제자들이 많거든요. 실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나 이제 아유 올해까지만 보고 말자. 덮었어. 그래 뭐 1월 되니까 이제 또 새롭게 업무를 하죠. 예. 회사에서도 뭐 부서가 바뀐다든지 근무지가 바뀐다든지 막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일을 해. 그러다 보면 이제 회사들도 보통 한 3월 달쯤 되면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꾸물꾸물 저 위에서 올라와. 예. 그때 또 책을 봐요. 책을 봐. 또 떨어져. 또 접었다 생각해. 떨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 작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평균 0점 몇 점으로 떨어졌다? 잊어야 돼요. 왜 잊어야 되냐면은 그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또 떨어집니다. 왜? 그만큼밖에 안 하거든. 그 0점 몇 점이요. 여러분들이 투여해야 될 노력으로 따지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아이 뭐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그게 방심입니다. 그게 방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시험을 끝내는 방법은 합격하는 게 가장 빨라요. 합격하는 게. 포기는 진짜 힘들어요. 포기는. 주변에 많이 봐서 그래요. 주변에 봐서. 진짜 합격을 해서 나가신 분들은 많이 봤지만 포기해서 나가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같이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주변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적어도 4, 5년은 돼야지 포기하죠. 한 4, 5년은 투자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럴 바에야 한 진짜 길어야 2년, 진짜 길면 3년 하고 끝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3년은 좀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3년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아쉽다고 해야 2년 정도. 근데 실제 공부하는 시간 따지면 2년 안 돼요. 실제 공부하는 시간 따지면 한 1년 6개월 정도. 보통 두 번 시험 봐서 학교 두 번째 학교 간다는 분들도 한 1년 6개월 정도 하십니다. 처음부터 첫 해부터 빡세게 한 10개월 정도 하면은요 합격해요. 근데 처음에 좀 늦게 시작했어.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약간의 텀은 두죠. 숨은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런 기간 빼면은 한 1년 6개월 정도만 고생하시면 돼요. 길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실시하고요. 다시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2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주차에는 첨삭을 못 해드려요. 5주차에는 왜? 여러분들이 6주차에 학원 안 나오시죠? 7월 3일 날이 마지막 나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학원도 실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과정을 땡긴 거예요. 강사들도 지금 조금 빨리 끝나신 분들은 한 주 정도 쉬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달부터 4월 마지막 주부터 계속 오고 있어요. 한 주도 쉬지 못하고 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마스크, 코로나. 요즘 뭐 많이 풀렸다 해도 확진자가 좀 적게 나온다 해도 모르잖아요. 만에 하나 이제 학원에 왔는데 뭐 코로나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충분하게 시간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하게 시험 직전까지 뭔가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이나 학원이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주일 정도 땡겨서 끝내는 거예요. 보통은 시험 보기 2주 전에 보통 끝내요. 과거 전통적으로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한 3주 정도 좀 시간을 최대한 빨리 끝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삭은 4주밖에 실시할 수 없고요. 일단 답안 작성 시에 좀 요 주의사항을 좀 봐주세요. 이거는 모의고사 과정뿐만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답안지에 문제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문제를 쓰는 분 입장에서는 쓸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답안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될지 무엇인가로 채워야 되는데 뭐 아는 게 없어서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안 되면 논문을 신문지라도 채워야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이라는 건 있으니까 그런 건 얘기하는데 또 막상 열심히 주저리 막 해가지고 가지고 갔죠. 다 날리시더라고요. 아 무슨 뭐 박사학위 논문에 뭐 이런 기초적인 이론 집어넣냐고 다 빼요. 갑자기 한 3분의 1이 날라가. 근데 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겠다는데 이런 거 빼도 심사하겠다는데 어떻게 거기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어떤 분량이라는 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분량만 채우면 돼. 최소 분량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쓰지 마세요. 이런 걸로. 문제 써가지고 분량 채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1번 문제 또는 1번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표시만. 그래야지 답을 채점할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채점하는 사람은 알아요. 문제 풀이 보면은 이게 몇 번 문제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최소한의 표시해주는 게 성의겠죠. 기본 에티켓이겠죠. 두 번째는 최대한 순서는 좀 맞추세요. 문항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어? 그러면은 내가 중간에 모르는 문제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넘겨요. 그럼 어떻게 얼마큼 분량을 띄우냐? 100점당 한 페이지씩 띄우십시오. 내가 만약에 3번 문제를 모른다. 3번이 20점짜리다. 두 장, 두 페이지 넘기세요. 그리고 4번 푸세요. 단언컨대 책임근제 10페이지 다 쓰잖아요. 시험장 가서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10페이지 쓸 게 없어. 문제예요. 아무리 어렵게 나오고 뭐 한다 해도 10페이지 나오고 10페이지 쓸 게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 보기 좋게 막 한 띄우고 뭐 편집한다고 한글에서 편집한다고 해야지 10페이지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쓰는 대로 쓰면요. 10페이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0점당 페이지 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쓰고 나서 문항 1번 문항 쓰고 나서 밑에 짜투리 남죠? 과감하게 버리고 넘기세요. 거기다가 연결을 쓰지 마세요. 아, 뭐 종이가 아까워요? 시험장 가도요. 진짜로 10페이지가 부족하잖아요? 손들면 줘요. 손들면 열 뭉치짜리 하나 또 줘요. 예. 근데 저는 그 열 뭉치 하나 더 받아갖고 합격하시면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앞에 얼마나 많은 양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양 중에 자기한테 점수에 득이 되는 게 많을까요? 실이 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관련 없는 게 많을까요? 제가 볼 때 관련 없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실제 점수 취득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게 많다고요. 도움 되는 거 위주로 쓰면은 10페이지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넘겨서 다음 문제를 쓰세요. 그걸 왜 그러냐? 혹시라도 약술 문제 쓸 때는 내가 지금 쓸 때는 아 이게 단지하고 썼어. 근데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 맞다 그 문제에서 이거 꼭 써줘야 되지 라고 생각이 나.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쫙 그것 옆에다가 막 쓰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유를 좀 두라는 겁니다. 밑에 남은 공간 있으면 과감하게 하고 넘기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은 아 뭐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씁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요.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시간이 부족한 걸까? 실력이 부족한 걸까? 단언컨대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거는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 시간 내에 쓰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럼 돌이켜봐야 돼. 내가 왜 시간이 부족해서 한 문항을 못 썼을까? 생각을 딱 해보세요. 어딘가에서 시간을 뺏겼다는 얘기예요. 어딘가에서 시간을 뺏겼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죠. 예를 들어 1번 문제에서 10분에서 15분의 컷을 해야 될 거를 25분 컷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약술한 문제 못 풀어요. 계산 문제는 아무리 많이 써도 20분 넘기면 안 돼요. 20분 넘기면 안 돼요. 아무리 복잡한 계산이라도 20분 내에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좀 간단한 계산 문제, 뭐 10점짜리 그런 거는 10분 내외로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풉니다. 그것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작성하지 못했다. 이거는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이요. 그리고 답안 작성은 답안, 그러니까 모의고사 작성하시고 종료되고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풀이 이후에 내셔도 돼요. 편할 때 내셔도 되는데 풀이 이후에 내신 분들은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한 가지만 뭐냐? 여러분들 지금 파란색 펜이나 아니면 검정색 볼펜으로 답안을 모의고사 푸실 거죠. 그러면
가끔은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푼 거에다가 내가 첨삭을 해보고 싶다. 좋아요. 자기 발전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풀이 이후에 내시면 되는데 단 한 가지 빨간 펜은 쓰지 마세요. 빨간 펜은. 왜 그러냐면 제가 빨간 펜으로 채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내가 만약에 검은색 펜을 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에 첨삭하는 거는 검은색 펜으로 쓰지 마세요. 다른 색깔로 쓰세요. 왜?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고사 때 썼는지 아니면 같이 풀이하면서 내가 부족한 거를 틀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를 해서 낸 건지를 제가 구분 못하잖아요. 그럼 점수 줄 때 제가 혼란이 생겨요. 아니 시험 과정에서 틀리면 쫙쫙 긋고 쓰잖아요.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풀이 과정에서 보면서 아 내가 틀렸네 라고 한 건지를 제가 구분 못하잖아요. 그러면 채점을 점수를 못 매기겠죠. 첨삭도 중요한데 첨삭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모문답안 하고 맞춰보면 돼요. 내가 실수한 거 뭔지 맞춰보면 되고 개념 잘못 잡고 있으면은 그런 거는 여러분 스스로 못 고치니까 제가 좀 첨삭해 드리면 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점수를 채점해야 되는데 채점한 사람이 이 사람이 실제 모의고사 때 쓴 건지 풀이 과정 보고 쓴 건지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제가 몇 점을 드리면은 이게 어디까지에서 몇 점인지 못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답안 작성할 때 색깔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같이 풀이하면서 스스로 첨삭하는 경우가 있어도 색깔은 다르게 쓰시라는 겁니다. 색깔은 2학년은 빨간 펜을 쓰지 마시고 왜 제가 좀 빨간 펜으로 채점을 하거든요. 보통 모의고사 일주일에 펜 하나씩 날라가요. 네, 젤라펜 하나씩 날라가요. 딱 한 주 끝나면 펜이 안 나와. 네, 여러분들과 다 하면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편할 때 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제 업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의 양이나 제 입장에서는 풀이하고 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도 제가 권고하고 싶은 거는 풀이하고 내는 거를 권고합니다. 왜? 내가 틀린 거를 그냥 여러분들 답안을 제출했죠. 모범 답안을 보고 화면에 띄워놓고 같이 풀잖아요. 그럼 나 끄떡끄떡이야. 아 이해되거든. 근데 막상 자기 답안지 보면서 하면은 아차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 이게 좀 더 눈에 띕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제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건 1주 차에는 문제 풀고 집에 가. 첨삭을 해.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주에 같이 풀이해보면 더 좋은데 시간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면 한 주씩 다 딜레이가 되잖아요. 딜레이가 되잖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안을 가지고 같이 풀어보면서 내가 뭘 빼먹고 뭘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저도 당연히 일은 줄겠죠. 아 저런 날강도 같은 강사 있나. 저만 고려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시험 보러 가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가는 게 아닙니다. 말했잖아요. 합산장애를 틀렸던 분이 실제 시험장 가서는 틀리지 않고 제대로 풀고 합격하셨다고요. 얼마나 그분도 절 보면 그래. 민망했냐면 모의고사 때 재산보험 하시는 분들이 우리 재산보험에서나 그냥 더하기잖아요. 합산장애 구할 때 더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재산보험 실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인식하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는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편한 대로 하세요. 제가 강요하진 않습니다. 뭐 아 저 사람 저 강사 자기 일 줄이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셔도 돼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둘 다 해보시든지. 그럼 여러분들이 아 어떤 게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구나 느끼실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시험 많이 봐왔잖아요. 여기 뭐 제가 딱 얼핏 봐도 저보다 많이 시험 보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손에 대한 시험은요. 제가 1차를 7번, 2차를 6번 봤어요. 1차를 7번, 2차를 6번 봤거든요. 그 중에서 1차 한 번 떨어지고 2차 딱 한 번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쭉 보는데 그동안 보면 그래요. 제가 막상 시험 볼 때, 수험생 때 해보면은 그런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된다는 거,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1주차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풀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할게요.